우리는 누구든지 다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심리학이죠. 과거의 심리학과 이런 새로운 심리학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런 심리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알면서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그 기존의 심리학과 또 새로운 행복을 위한 심리학,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심리학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불안증이라든가 또는 우울증이 있다든가 이런 환자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상담을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심리학이었어요. 물론 지금 다 하고 있는 심리학이죠. 사실 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신의학과에서도 물론 이제 상담을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고요. 정신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죠. 근데 약물도 물론 중요한데, 또 심리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신의학 이외에 또 심리학으로도 꾸준하게 발전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울증, 뭐 불안증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학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긍정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사이클로지인데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질환적이 있는, 그러니까 좀뭐 정상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잘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학하고 좀 다르게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의 이제 대가이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사실 이 심리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심리학의 그 대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불안과 우울 때문에 진료받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진료받을 분들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정신건강의학과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건강해져,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이런 심리학의 관점을 가지신다면 바로 긍정심리학. 그러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걸 합니다. 뭐 어떤 연구들을 하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잘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그 성격적으로 왜 낙천적인 분들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잖아요. 반대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조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긍정심리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그 밖에도 낙천성 훈련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쭉 드려 나갈 텐데 영상 끝까지 이 시리즈 영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긍정심리학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너무 궁금하다. 영상 앞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저자는 정거 아시죠? 제가 쓴 책입니다. 저의 다섯 번째 책이고요. 이 책에는 제가 그런 낙천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긍정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도 또 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존의 심리학,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탄생한 긍정심리학,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긍정심리학이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긍정심리학에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려드려서 다 같이 좀 행복해지는, 지금부터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 정말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나갈 테니까 꼭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